안녕하세요. 판례연구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부 형사 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5월 27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0도 15529 판결입니다. 판례연구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업무상 배임 미수 사건이고요. 상고인은 피고인이었습니다. 파기 환송된 사건이죠. 내용 한번 보시죠. 형법의 제18조에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위험 발생 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한 그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부작위범에 관한 형사처벌의 규정이죠. 이제 사실관계 이렇습니다. 피고인은 이제 도시개발조합의 환지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위임 계약 비슷하게 하여튼 이 업무는 이제 조합의 환지 계획 수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이제 피고인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환지 예정지가 차폐형, 그러니까 이제 그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양쪽이 나무로 이제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교행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옆에 인도가 있고요. 인도 옆에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과 인도 사이에 수풀이 쭉 연결되어 있었습니다. 원래는. 그래서 이거 차폐형으로 이제 되어 있다가 이 중에 이 나무들 사이에다가 도로로 나가는 길을 트게 된 겁니다. 양쪽에서 길을 트게 되면서 이제 개방형으로 바뀌게 됩니다. 개방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도로가 원래는 숲 때문에 차가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의 토지 가치와 그 사이에 도로가 뚫으면서 이 중앙도로와 연결될 때, 연결됨으로써 이 부근에 있는 건물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죠. 그런데 이 사람이, 그러면 이제 환지 원래 계획에 따른, 환지 계획에 따라서 이 토지의 보상금이 약간씩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환지라는 거는 원래 토지 소유자가 이제 1, 2, 3번 이렇게 딱 있는데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싹 밀어버리죠. 싹 밀어버리고 각각의 자기가 있는 원래 갖고 있던 토지 면적이 좁아도 가치가 큰 게 있고 면적이 넓어도 가치가 적은 게 있으니까 그 가치액에 따라서 새로 구획된 땅을 다시 나눠줍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기의 그 원래 있던 토지와 비슷한 그 환지물을 받게 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받게 되면 돈을 더 내야 되고 좀 덜 받게 되면 돈을 오히려 받게 됩니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이제 피고인이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피고인이 만약에 이렇게 개방형으로 받게 되면 환지되는 그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피고인이 재감정 절차를 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 버립니다. 퇴사를 하니까 이제 이 재감정이 안 이루어진 상태로 몇 년이 흐른 겁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피고인이 자기 친인척 지인들을 요 개방형으로 받고 있는 이 인근에다가 엄청나게 사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제 이익을 보게 된 찰나였는데 한 5년, 6년 정도 지났다가 이거를 조합 쪽의 후임자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부랴부랴 재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산정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이 발견되니까 이 조합이 피고인을 배임 미수로, 그러니까 기수가 아닌 미수로 고소를 했는데 원심은 그래서 너 의도적으로 이거 재감정 안 했으니까 배임 미수 맞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한 겁니다.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작위, 그러니까 피고인은 재감정 안 하고 간 것뿐이죠. 요거를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, 요거에 관한 문제인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자기 의무, 그러니까 재감정 의무를 하지 않으면 원래 조합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, 조합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견되어야 된다. 객관적으로 예견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구체적인 상황이 필요하다.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재감정 절차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실행에 착수를 했다고 볼 수 없다.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합의 임원이나 후임자가 그 재감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. 실제로 나중에 발견해서 재감정까지 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실행착수가 없었다라고 본 겁니다.
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배임 미수가 안 된다고 본 거죠. 이 판례는 제가 그실뭐 개인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좀제 생각에는 좀 약간 대법원 판결이 좀 약간 수긍을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는 사후적으로 발견되면서 이제 미수에 그친 건데 굉장히 발견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. 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원심으로 유죄를 했는데 나중에 발견했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은 충분히 알수 있었다라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.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 문제를 자기 운명의 내용으로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. 근데 어쨌든 이 부작위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행의 착수라는 게 미수의 경우에는 발견할 수 사실상 어려워져 버린 거죠. 그래서 대부분은 부작위범의 미수는 굉장히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나중 되면 결국은 미수가 됐단 말은 발생 안 했다는 거죠. 발생 안 했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발생할 예견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지니까요. 결국은 부작위범에 있어서 특히 미수, 부작위범의 미수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